오늘 시포는 엄마로부터 입냄새를 검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포는 검사를 받은 후 자신도 모르게 엄마저대 입을 스스르 갖다 대고 분위기를 감지한 순간 엄마는 이미 시포의 머리털을 잡게 되자 시포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뭘, 아니긴 아니야. 너 아까 젖을 향하여 혀를 내놓고 있었잖아. 그리고 딱 걸리니까 변명은 어디서 거짓말을. 아, 아깝다. 조금만 더 엄마가 앉아 있었다면 우유를 먹을 수 있었는데. 하지 마라, 엄마가 경고한다. 하지 말랬지? 왜 이리 말을 안 들어? 또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니? 엄마 말, 안 들려? 왜 이러는 거니? 엄마 성질을 또 돋구는구나. 엄마가 말했지? 엄마 저대 입을 갖다 대지 말라고 하면서 엄마는 시포의 손을 물었습니다. 엄마는 시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 얼굴 좀 보자, 땡. 왜 엄마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볼까? 혹시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여? 라며 엄마는 시포를 물었습니다.
엄마는 10호의 입냄새를 다시 확인해 봅니다. 왜 엄마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니? 너 수상하다. 빨리 바른 말을 해봐. 너 아까 나무에서 너를 안고 내려갈 때 몰래 엄마 젖 빨았지? 맞지? 그래서 입냄새 검사 받는 것도 거부하고? 10호가 엄마 젖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엄마는 카메라맨님이 주신 과일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 먹는 것을 허락받은 것 같습니다. 10호 엄마의 표정을 보세요.
많이 배고파 하는 것 같습니다. 원숭이들이 침을 꿀꺽하는 행동은 무언가를 먹고 싶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포는 엄마 주변에서 혼자 잘 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풀을 뽑다가 힘에 겨워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엄마한테 장난을 걸다가 그만 혼이 나기도 합니다.
시포가 엄마한테 반항하는 행동을 보세요. 귀엽지 않나요? 엄마가 소리를 냈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소리의 의미는 먹을 것을 달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맨님이 바로 먹을 것을 주네요.
엄마의 허락도 없이 몰래 입을 갖다 대니 엄마의 허락에 의해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포는 엄마의 손이 자신의 얼굴 쪽에 갖다 댈 때 또 맞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Thank you.